성모는 DFR에서 뭐 배웠나요? 저는 무엇을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그렇죠. 거절을 하는데 그걸 좀 정중하게 거절한다. 그렇죠. 가만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틀린 게 좀 눈에 보이네요. 네. 그래서 시작할까요? 예. 등산하다, 걸어서 여행하다. 모르고 그다음. 네. Fishing. Fishing. F-I-S-H-I-N-G. 그럼 낚시하다는 뭐예요? Fish. Fish. F-I-S-H. 자, 선생님이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피시가 물론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낚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낚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신데? 무슨 신데? 하다신데 하다 모든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? ing 붙일 수 있고 ing를 붙였을 때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. 계속해서 아, 저 뭐 걸어서 여행하다 생각났어요. 어, 뭔데? 그 하이킹. 아, 그 하이크. 하이크. 그래서 H-I-K-E. 그렇지. 자, 이렇게 E로 끝나는 하다시에 ing 붙일 때는 네. 조심해야 되는데요. 나오나? 안 나오네. 하겠습니다, 그러면. E로 끝나는 경우에 E를 빼고 ing 한다라는 거. 그거 나오지 않나요? 오케이. 그다음 계속해서 shop. shop. S H O P. 그렇죠. 그러면 얘가 하다시니까 하다시니까 여기 ing 붙이시면 어떻게 된다? shopping. shopping. S H O P P I N G. 그렇죠. 조심해야 될 게 이거를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인 경우라고 합니다.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돼요. 네. 계속해서. Tired. Tired. T-I-R-E-D. 그렇지. 무슨 시입니까? 하다시. 헤이. 피곤한 사람들. 피곤하니까. 어떤 시? 어떤 사람들? 피곤한 사람들.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잖아요. 무슨 하다시입니까? 네. 계속해서. S-I-C-K. 헤이. 어떻게 소리네요? Sick. Sick. 이 둘 다 어떤 시입니다. 계속해서. 네. Swim. S-I-W-M. 헤이. 아이, 시움입니까? 시움? S-W-I-M. 헤이. 어. 그 다음에 계속해서. Swimming. Swimming. S-W-I-M-M-I-N-G. 그렇죠. 근데 왜 쓰기 시험, 거기에. 쓰기 시험지에 왜 틀렸어요? M 하나만 썼습니다. 맞아요. 됐습니까? 헷갈리고 있단 말이죠. 다음번에 네. 헷갈리지 마시고요. 계속해서. Jog. Jog. 안녕하세요. J-O-G. 네,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? J, 아, 네? J-O-G-G-I-N-G. 마찬가지. 아까 전에 쇼핑처럼, 스위밍처럼, 조깅도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써야 됩니다. 네. 네, 다음. Sorry. S-O-R-R-Y. 어떤 시? 그래서? Let. Let. L. 오케이, 알 거고요. 그다음 go, go. 다음 idea, ideas, i d e a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swim 헷갈린 거 같네요. 네. 나머진 잘했고요. 그럼 문장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DFR. 우리 같이 뭐 하자고 제안하고요. 그 제안을 네. 거절하는 또는 뭐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. 그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Let's go swimming. Let's go swimming. 그래서 go 뒤에 ing가 오면 뭐 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. 네. 수영하러 가다. Go swimming. 오케이. 우리 수영하러 가자. Let's go swimming. Let's 뒤에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는 뜻입니다. 네. 제안하는 표현입니다. 제안했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죠? Sorry, I can't. 그렇죠. Sorry, I can't 뒤에 생겼던 말. Sorry, I can't go swimming. 어, 잠깐만 기다리세요. 계속해서 Let's go fishing. Let's go fishing. Let's go fishing. 오케이. 그랬더니 또 거절하나? Sorry, I can't. I'm sick. I'm sick.
sig은 어떤 시니까 비동사 붙여서 하다 네. 만들었습니다. 오케이, 또 뭐 하자 그럴 거네요? Let's go hiking. Let's go hiking. 이라고 했더니 또 거절하나요? Sorry, I can't. I'm tired. 거절한 이유도 다양하죠. 피곤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. 우리 쇼핑하러 가자. Let's go shopping. 오케이, 훌륭합니다. 오케이, 오늘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스윔하고 스위밍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. 예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예. 저 그 보카 있잖아요. 예. 보카 중간에 건너뛴 것 같은데요? 건너뛸 수도 다음에 또 반복하면 됩니다. 아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 예. Yeah, 앉으세요. Okay.